입니다. 스타 유닛들로 하스스톤 전장을 하는 스타 선수집. 이번엔 황금 대학화가 나온 한판인데요. 제가 원시저그 덱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성공했네요. 황금 대학화 나가신다. 자, 그럼 스타 선수집 전투 출발. 일벌레 갈게요. 더 많은 광물 가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홀스라운드 시작 시 추가 가스 1만큼, 짝수라운드 시작 시 추가 광물 1만큼이거든요. 일벌레가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때문에 꽤 괜찮거든요. 요거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 초반에 요렇게 나왔으면은 일렘로에 가야 되나? 아주 별로긴 한데 계산해보자. 사신과 염차 들어가거나 일렘로 할 거면 그냥 이거 바로 들어가면 괜찮거든? 왜 이렇게 끊겨? 오케이, 한번 튕기나 봐요. 분단의 선봉대 잡자. 분단의 선봉대 잡을게요. 분단의 선봉대 잡고 1렘 롤 돌리긴 해야 되겠는데? 쏘리. 땡큐. Don't mind. 아이씨, 쓰지마. 영화하지마. 잘 못하면서 영화하지마. 일단은 군단의 성공도 잡았습니다. 저글링이라서 웬만하면 이길 수도 있는데 이거 사도한테는 이기거든요. 사도한테는 편안하게 이기죠. 맹도충 들어가서 빠바방 해주면은 잘 잡을 거예요. 일단은 이거 일벌레랑 1렙 롤 전략도 괜찮거든요. 1렙일 때 이제 롤 돌려가지고 좋은 카드만 챙겨간다. 티어 많이 챙겨서 가는 느낌인 거죠. 가게 되면 이번 레벨업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 잠깐 고민하고 있습니다. 레벨업 하죠. 그냥 레벨업 무난하게 하고 롤 한번 돌리고 감염군단이랑 바퀴부대다. 너무 좋은데요 여기 있는 애들. 이거 바퀴부대 다음 턴에 들어가서 팔아가지고 하나 잡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 가줄게요. 요거 잡아줍시다. 이거 그냥 아예 산란하게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해병. 일단은 지금 구도 좋아요. 어차피 저글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반에 계속 이기거든요. 웬만하면 다 이기면서 갈 수 있어가지고 좋죠. 초반에 저글링 짱이야. 분단의 선봉네. 노바 있고 노바 있어. 승진식 있는데 노바 있으면은 좀 노바 좀 세겠네. 사도. 오케이 좋아요. 레스 걱정할 거 없어. 다음에 이제 내가 오미네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바퀴 부대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팔고 하나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원시 히데레스크 할지 가면 군단을 갈지. 가면 군단 가면 이거 산란하거든요. 원시 히데레스크를 가져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가고 여기서 업그레이드 황금 강구 나오면 황금 강구 가져갈 만합니다. 업그레이드 한번 눌러볼게요. 안 나왔고요. 취소하고 가스가 남아가지고 황금 강구를 가져가서 돈을 추가로 버는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 안 나왔으니까 뭐 취소하면 되고 가스가 일벌레는 추가로 벌기 때문에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일벌레 한 게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 오랜만에 한번 업그레이드 쫙 밀어줘가지고 한번 가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때까지 가스가 여유롭게 남을지 모르겠네. 어차피 추가로 받는다고 해도 그치? 엄청 여유롭진 않을 거거든요. 노바 1945? 요거 이길 것 같은데요? 맹독충이 들어갈 거니까 데미지 잘 들어가거든요. 맹독충 이겼죠. 이거 초반에 일단 안 지고 가면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이게 일벌레는 돈이 조금 더 많아서 바로 레벨업 안 치고 상황 봐도 되거든요. 너무 구린데 근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이러면은 이렇게 가야지. 레벨업을 한 다음에 팔고 원시 바퀴 들어가면 나중에 팔 때
정수 3개 여기 넘어가잖아요. 원시니까. 내가지고 요렇게 가볼게요. 원시 정수만큼 히다레스크 넘겨줄 수 있죠. 예. 근데 빠른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냥 원래 이때 카드 두 개 들어가는 게 정석인데 빠르게 레벨업을 했다. 다음 턴에 딱 업그레이드 비용 딱 떨어지면서 업그레이드 한번 하면 되고, 그럼 좀 빠른 레벨업을 하는 거죠. 빠른 레벨업 중입니다. 분단의 선봉대 복제기술은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짝수 라운드 시작 시 추가 강물 1, 볼스 라운드 시작 시 추가 가스 1. 이번에 추가 강물 받으니까 다음에 추가 가스네. 가스 넘치겠네요. 가스가 진짜 많이 남는구나. 초반에 가스 쓰기가 어렵네 이게. 근데 진다고? 아 근데 이번에 레벨업 했으니까 질만했죠. 근데 여기도 레벨업 했... 아 여기는 저거구나. 헤라클레스구나. 뭐 가져갔냐? 후브라, 후브라 화염기갑병. 3코어짜리 뭐 들어왔을 텐데. 안 들어와. 안 보이네. 3코어짜리 뭐 넣으셨을 텐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소환진. 어? 군단 선봉대 황금이요? 그러니까 군단 선봉대가 솔직히 쓸 만한 카드는 아니에요. 후반까지 간다고 생각해보면. 황금이면 오발이 가능하잖아. 레벨업을 하고 이거 그러면 노래고야. 레벨업을 하고 잠가 놓고 다음에 발견해가지고 오발하고 어차피 가스다. 그리고 군단 선봉대 장문가 써줄 거죠. 황금으로 가니까 업그레이드 하면 밀어줄게요. 방어 가피 생체 방어로 이제 체력 회복 또 끈적이 생명요. 이거는 수리비행정이 좀 좋겠다. 수리비행정. 왜냐면 수리비행정이 후방에서 수리도 해주니까 어차피 쓰고 버릴 건데 군단의 성공대. 수리비행정으로 갑시다. 군단의 성공대 자체가 엄청 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가줄게요. 6발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6발도 괜찮아요. 하지만 5발 노려보겠습니다. 5발 히어로즈 오브 스톰을 갈 생각이니까 이번에 5발에서 좋은 거 나와라. 수리비행정이 이게 사거리가 좀 길어져가지고 되게 좀 편해졌죠. 초반에 예전보다 훨씬 더 쓸만해졌어요 확실히. 그러면은 중립 황금 지금이 알라라크 추진기 대아카. 대아카 추진기는 별로고 투쟁의 카드들이 지닌 유닛 및 업그레이드를 받는다. 알라라크가 이거 대아카 가져갈 만할 것 같은데요. 봐보세요. 계속 3개 정수가 있는 카드를 판매할 때만 대아카 환영 2개를 획득한다. 너무 좋거든요. 요거 하나 챙기고 사신과 염차 동력건 소환진 진입한 다음에 진입하고 롤 한번 돌리고 원시 히다리스크 좋고 요렇게 가져가보자. 업그레이드 대학하에 몰아주신 원시 가시. 이 카드에는 모든 피해랑 20% 증가, 원거리 유닛 사거리 1만큼 증가한다. 요거 하나고 대학하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이번에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원시 가피도 할게요. 야 이거 히어로즈 스톰 하려다 보면 대학하를 하게 생겼네. 정수를 많이 모아가지고 밀어줘야 돼가지고 저게 솔직히 좀 까탈스럽긴 하거든요. 일단 원시... 아 그리고 미네랄 1 남겼어야 되는데 이씨 깜빡했다 이씨. 대학하 미네랄 1 남겨야 돼요. 제가 습관적으로 미네랄 다 썼네요. 그래야지 원시 저그 카드 하나 발견하니까. 대학하 환영 325. 와 대기 데미지 엄청 좋은데요? 대학하 환영 대학화 환영 늘어나는 거 개꿀이구나. 이 엄청 세네. 좋아. 일단은 라바사우루스도 만약에 넘길 수 있으면 당연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보관하고
돌리고 야그드라. 오, 원지바퀴. 그러면은 라바를 여기다 넣냐? 고문사냥을 얼마 안 챙겼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원시바퀴를 그치 넣어서 나중에 판다고 생각하고 지금 팔고 그냥 대학가 들어가잖아. 아우 왜 이렇게 걸려? 라바사우루스 들어가고 원시를 이렇게 드릴게요. 1메달에 남겨야 되죠 이번에? 남겨줬습니다. 성장이 엄청나게 되려나? 네, 정수 3개 이상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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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몰아서 크게 넘 정수 해서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는 거라. 그래, 일단은 나쁘진 않아. 최대한 몰아서 라바사우루스 넣어주고 최대한 몰아 넣어줄게요. 아르타니스 백화황금? 토라스크 나오는 게 중요한데 원시 뮤탈리스크나 나올지 좀 모르겠네. 일단은 잘 가고요. 레벨업은 한번 합시다. 성장은 좀 되니까 레벨업을 이제 한번 하고요. 저그 카드 나올 거 아니야? 원시 카드? 오케이 지금 세요 지금 세요. 대역한 형도 몸도 좀 잘해주고 있고요. 완전 좋아 완전 쎄. 원시 뮤탈리스크 아무 카드가 진입할 때 오른쪽에 인접한 카드가 획득 일정수. 라는 종료 시 만약 보유한 광물의 수가 최소 1이면 모든 카드의 정수를 파괴하고 확인 정수 두 개당 원시 뮤탈리스크 한 개를 얻는다. 원시 드라이스크 황금각 가능하거든.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를 유전자 편집이다. 황금을 보는 것도 좋긴 한데 굳이 황금을 봐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과원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한 번만 롤더 돌려볼래? 원시가 안 나오나? 원시 대학 하나 더 미쳤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고유효과니까 이러면 두 개가 늘어나는 거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양쪽 다 늘어나네. 미쳤네. 미쳤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 원시 둥지타 중립카드 판매 때 원시 멘탈을 하나 얻는데 요거 하나 해주고요. 여기도 업그레이드 나중에 몰아주면 될것 같은데. 원시 카피 원시 가시까지 원시 가시 두 개. 그럼 이제 엄청 세졌죠 이거? 좋아요 지금. 원시대학과 황금강 나오나 이거?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디스가 좀 심하네. 대학과 두 개고 대학과가 막 스킬이 있는 건 아니네. 근데 사거리가 어쨌든 늘어났습니다. 지상은 1이고 공중은 이렇게 공중을 잘 잡는 거구나 대학화가. 지상을 잘잡수 있게 라바사우루스 넣어주면 되겠다. 일부러 황금을 안 하는데 안 하고 있었는데 원시드라이스크 황금이라 황금을 보는 게 아니고 팔아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거든요. 라바를 몰아주게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죠. 라바 종료 시 원시 점화될 정수 두 개만큼까지 계속 득득합니다. 최대 2지까지 획득한다. 원시 히다리스크, 원시 뮤탈리스크. 원시 히다리스크 들어갈게요. 팔아가지고 저기 해보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팔고, 여기는 라바사우루스를 여기 대학카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넘겨줬어요. 라바사우루스. 대학카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원시 히다리스크를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렉이 걸립니다. 원시 히다리스크 황금 하나 노려보자 이거. 황금 재구축 스톤 레이너 워필드 이거를 그러면 레이너가 지금부터 성장할 수 있는 거고 9라운드지. 워필드는 팔아주면 카드가 다 이제 테라 카드가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워필드 키울만 할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 다 종류별로 나중에 모아야 되긴 할것 같아가지고
한라나이 때 두 번째 비용률이 뜨면 맨 왼쪽 코치 카드는 워페이드 하나 가져가죠. 그러면은 언제든 좋습니다. 위치를 분단의 선봉대 레벨업 하나 한번 하고 롤 한 번만 돌리고 이렇게 가져갑시다. 위치 넣을 때 맨 앞에 넣어 턴지 해야 되거든요. 저거 일단 지금 못 넣죠. 넣기가 애매합니다. 정수 몇 개인지 확인 좀 해봐야겠다. 대학관 라바사우루스. 라바사우루스가 병장합 상대로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범위 데미지란 말이요. 라바사우루스 이걸 하나 챙겨준 겁니다. 이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사거리도 길죠 이거. 오케이 데미지 좋아요. 어우 씨 근데 세다. 감염충 센데? 라바사우루스 4500D에 라바사우루스 확실히 잘 넣어줬다. 저기 원시 토라스키? 원시 울트라스크만 챙기면은 토라스크 넣으면서 완전 세질 준비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만 넣으면은 완전 세죠. 대학과 황금 나오면 또 완전 세지고요. 대학과 황금도 좋고 원시 이 조합으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좀 기대가 크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공허장막 무조건이야. 공허장막 무조건이고 공허장막 갈 거니까 종족을 여러 개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죠. 나왔다. 원시 저마자 나왔어. 원시 바퀴 나왔어. 라바사로스 나왔어. 이거는 원시 바퀴를 넣어서 파는 걸로 하고 황금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이 적용용조 준경 미쳤습니다. 사거리 늘어나니까 업그레이드 진짜 사거리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면 일단은 너 진입하고 봐봐. 이거는 별론 것 같아. 너 정수 몇 개야? 8개? 팔아가지고 팔아가면 또 대학가 늘어나고요. 13,400 브루탈리스크 너 밖에 없잖아 어차피. 그래도 배치해서 일단은 밀어주고 팔고 예 어페이드 들어가고 롤 한번 돌린 다음에 레이너가 들어간다고? 너무 좋은데? 다 좋은데? 포획 나중에 포획으로 묶긴 묶어야 되거든. 진입해서 일단은 레이너를 팔아서 내려온 사령관에 넣어줍시다. 다음 턴에 팔아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매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해주고 롤 한 번 더 돌리고 없어도 돼. 네, 이렇게 가볼게요. 업그레이드 대학하고 이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대학화 완전히 끝났으니까 히어로즈 오브 스톰 업그레이드 밀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시 가십배 20%의 사거리 이만큼인가. 원시가 피정용조 중에 사거리가 엄청 늘어났어요. 이거 이제 토라스크만 나오면 이제 좋아진다는 거야. 지금 엄청 세죠? 업그레이드 너무 잘 돼있기 때문에 공허구조 물고소 오케이 뒤 뭡니까? 대학화 6500D 미쳤어요 지금. 대학화 환영 개세다. 좋아 대학하 믿고 있다고. 레이너 같은 경우는 짜릿한 어라 체력속도 회복속도 4증가 공격도 10% 증가하잖아요. 요거 일부러 레이너 사령관 넣어준거죠. 너무 좋은 카드라 탱크 챙겨주면 좋을 수 있고 해랑 카드는 원시 울타리스가 나왔네. 알라라크라 알라라크 카드인이 잡는거 알라라크 쓰진 않을 것 같아. 종족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알라라크 쓸 것 같진 않고 이거 원시 울타리스크 맨 마지막까지 밀어줘야 되거든요. 배치 카드로 밀어야 돼요. 롤 한번 돌리고 배치 해변차도 좋긴 한데 배치 안 나오네요. 더 돌려볼게요. 배치 나왔다. 십자포와 천전개 십자포와도 좋긴 한데 일단은 배치로 얘 밀어주고 롤 돌리고
붕어, 가시죽, 배치 나왔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타월의 내명, 복제기술원. 밀고, 타월의 내명, 용병군단 팔고. 여기 끝에 저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원시오 울트라이스. 그 지금 못 넣죠? 다음에 넣을게요. 업그레이드를 그러면은 하나 믿고, 워필드가 그나마 좀 병력 늘어날 거니까 일단은 업그레이드 하나만 해주죠. 회복 전투작지, 원호 사격, 화끈한 폭격. 원호 사격으로 사거리 늘려줄게요. 레디하고 원시 박히면은 정수 팔아가지고 대학화 늘려줄 수 있으니까 해주자. 대학화 성장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저거 일단 가져가 봅시다. 대학화에 토라스크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토라스크. 대학화 개 많아요. 대학화 진짜 개 많네. 지금 보니까. 와우. 대학화가 진짜 밀고 그냥 들어가 버리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거 같긴 한데 탱크 너무 센 토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타오르 애니병. 오케이, 딜 좋아요, 딜 좋아요. 레이너 사령관 딜 잘 버텨줬고. 그래 그래, 할만하다니까 지금. 군단의 선봉대 자체 성장 나쁘지 않고. 투견 정예가 딜 좋았구나. 대학화 5000 딜, 라바가 2800 딜, 원시 데레스카 2800 딜. 아직 안 지니까 천천히 가도 되거든. 원시 저마자, 원시 바퀴, 원시 이다리스크. 지금 정수 몇 개 있냐? 네 개지. 공함대는 팔고, 원시 바퀴 들어가고, 원시 바퀴 들어가고, 원시 울타리스크 넣어주는데 정수 넘어가잖아요? 알아서? 여기 정수 6개지, 그치. 일단 울트라이스크 이거 준비만 해놓고. 울트라이스크 토라스크로 들어갈 거니까 미리 세팅만 해놓은 거예요. 말라치가 나왔네. 말라치 무조건 내줘야 되거든. 보관? 팔고? 그러면은 내가 테란을 들어, 보라준. 시간이 없다. 헤로드스 좀 나왔네. 공사. 회전차. 자유를 원하십니까? 공사도 좋고 회전차도 좋은데. 자, 들어가고. 말라시에서 일단은 이거 해준다고 생각하고. 팔고 팔고. 이런 없는 게 아쉽네요. 헤로드스톤 이따 보관해 놓을게요. 이거 챙겨야지. 카드 근데 너무 다 이것저것 챙기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히오로드스톤 이번에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벌레랑 좀 잘 어울려가지고 가스를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정수 넘길 수 있으면 정수 넘겨가지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원시울 키다리스크 많이 컸는데. 3만 지나요. 일단은 들어가 있는데 공허장막 체력이 보험 30% 증가하거든요. 와우, 이길 수 있나요? 오케이, 대학화 미쳤어요. 만딜이에요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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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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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오, 야, 원시 저그 지금 일단 4파전. 저 원시로 4파전 올라온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원시 조이타리스크 말라시 일단은 팔고
배치지 진입해서 팔고 원시만 나오면은 몰아줄 수 있어. 어 필요 없고. 원시 나와야 된다 친구야. 원시 이번에 몰아줘야 돼. 아씨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원시 이렇게 안 나온다고? 배치라도 나와야겠다. 배치라도 나와야지. 이러면은 헬로스톰 해줘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무작위 영웅이 상기를 얻는 거거든요? 요거 일단은 태양의 은혜 좋죠. 말라시 나왔고 중력부터 끈지 독성진화 좋아요. 독성진화 하나 해주고 원래 몰아서 가볼게요. 수리비행정 흡혈 수리비행정 한번 해볼까? 어 요거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를 롤 돌려서 챙겨올 것 있나 챙겨보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아니 이렇게 안 나오나? 너 정수 몇 개야? 원시오스라스크 10개 여기 몇 개 있어? 20개 대학가 확 커지긴 확 커질 거거든? 소라스크 뭐라 확 커질 준비는 되어 있는데 1300이고 이따 봅시다. 타운의 4명 가져가는 것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닥 땡기지 않네요. 그냥 갑니다. 35,000 26,000 야그드라 지금 잘 컸어. 잘 크기는 영불멸자 있는데 지금 그냥 밀어버리죠. 와 와 원시적은 화력 좋아요 지금. 그래 이게 다 토라스코로 변한다고 생각해봐. 거기다 사거리 긴 토라스코야. 좋아 좋아. 수리비행정 발달하고 1대1 구동가? 자 일단 이번에 몰아주면 되거든요. 원시들의 원시 바퀴 원시 바퀴를 하면은 더 좋겠다. 자 볼게요. 원시 바퀴를 진입하고 자, 팝니다. 원시들이 팔고 원시 바퀴에서 정수 넘겨서 자 원시 울타리에서 41개 들어갑니다. 팔면은 여기에 대학가에 지금 27,000 토라스크 엄청 늘었어. 원시 토라스크 이제 됐고 여기 종족을 좀 다양하게 불멸 승진식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승진식 알다리스 나오면 제일 좋긴 하거든. 정화계 씨는 어차피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파멸자 에너지 본부 잠깐 볼게요. 업그레이드 다음에 해줄 수 있고 1대1이거든. 마지막 구도라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른 비밀실험 종족별로 들어가는 거 테란도 딱히 쓸만한 카드가 안 나오네. 어차피 지금 들어갈 거 되게 많은데 나오면 좋다네. 테란? 요거? 요사? 더 룰 돌려볼게요. 어 요거 광원정도 좋아요. 광원정도 좋은 편이고 정화조군다? 어, 룰 훈종 다시 전장후 아이어수복 아이어수복도 되게 좋은데 아이어스복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라바사우루스 들어간다 정도? 근데 어차피 카드 하나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요렇게만 잠가놓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전투. 저도 한 번은 더 할 수 있습니다. 42,000, 45,000 일단은 제가 토라스크가 많이 들어갔어요. 원시 토라스크 얘네거든요. 원시 토라스크가 진짜 세요. 지금 1050 체력에다가 사거리도 되게 길어가지고 공중 진짜 되졌거든요. 토라스크 원시 울트라스크 봅시다. 알다리스 나왔네. 알다리스 나도 찾아야겠네. 좋다. 근데 어 메카닉 센데요. 업그레이드 빨로 못 이기나. 보라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일단은 대학하 1등기 토라스크 그 다음에 라바 사우루스 오케이. 공허구조물 대신 맞아주는 거 너무 좋고요. 반경 5 지상률 시 피해를 대신 입죠. 오케이. 이번에
좋아. 황금 대학 가로. 좋아요. 승리!